화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있죠. 산들 야생화 화분이라고 그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또 야생화 판매도 하시고 그간에 바쁘셔서 판매를 못하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러셨는데 이번에 소다맘 야생화님께서 이제 첫 영상을 판매 영상을 올려주시고 또 꽃 주문하시는 분들께 이런 화분들을 너무 매력 있는 화분들을 하나씩 준 거예요. 저는 또 소다맘 친구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화분을 두 개나 받고 또 돌단풍도 선물로 받고 제가 복이 네,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쓸게요. 그 산들 야생화 사장님은 굉장히 분을 독특하고 매력 있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또 야생화들을 굉장히 분재처럼 멋지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소박한 다육맘이라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소다맘 야생화님이라고 판매 영상 한 번씩 올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죠?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3단 앵처 좀 보세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꽃이 너무너무 오래가요. 핑크보다 이 아이가 꽃이 오래가고 풍성하고 이거 보세요. 잎보다도 꽃이 훨씬 많죠.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기특하고 또 가격도 좋고 이런 아이들 또 로지에서 월동도 하고 하니까 키워볼 만하죠. 요즘 또 이건 작년 가을에 제가 삽목해서 나눔하고 또 남은 아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분리 독립을 이렇게 시켜줬죠. 또 이렇게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더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하나씩 꽂아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부판에다가 푹푹 꽂아줬는데 100% 다 살았어요. 작은 손톱만한 아이들까지 다 살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자라가지고 제가 또 리갈이 나눔 지난번에 나눔 못 받으신 분들 다시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이거 15cm 다이소 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지금 이렇게 심어줬는데 가을 삽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폭풍 성장해서 꽃대도 이렇게 꽃대 보세요. 피는 아이들 외에 꽃대를 이렇게 풍성하게 피치 클라우드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물론 여름도 잘 지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별 베고니아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제라늄 보여드렸는데요. 이 꽃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신비스럽고 그러죠. 이거 보세요. 잎이 이렇게 별처럼 생겼어. 또 오리발 같이 생겼어요. 제 느낌에는. 그죠? 이렇게 작았다가 이 베고니아 꽃들이 굉장히 조금 신비스러운 그런 감이 있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작은 잎에서 이렇게 벌어져서 속에 또 노란 꽃소리 보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들은 뭐 베란다에서 굉장히 잘 크죠. 물을 뭐 과습할 염려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 꽃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또 연잎 베고니아 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색감도 연핑크하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피워주는지 잎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잎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잎도 예뻐요. 이렇게 작았어요. 꽃이 처음에 생겨날 때 이거는 많이 길어졌죠. 목대가 조그맣게 바닥에 붙었다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샹들리에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너무 색감은 은은하니 예쁘죠. 베고니아 종류들은 베란다 안에서 최고예요. 우리 집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이제 꽃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죠? 요 꽃 처음 피었다고 제가 보여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래오래 꽃을 보여주고 또 새롭게 꽃을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이끼를 살아있는 산 이끼를 심었는데 요즘 봄이라고
그죠? 파릇파릇하니 색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이끼라서 그래요. 이 송살구 꽃대 좀 보세요. 얼마나 꽃봉오리가 큰지 보세요. 제 주먹만 해요. 몸은 조그만데 그냥 꽃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이렇게 꽃이 크면 몸보다 꽃이 크면 왠지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봄 이다가 진짜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아, 입장에 프릴이 살짝이 있으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봄이다예요. 봄이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색감이. 아, 저는 요 종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만족하고 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남양집의 특징이 이제 겨울에 햇빛이 잘 들고 여름에 햇빛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웃자라고 입장이 막 커지고 그죠? 햇빛 많이 받으려고 입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입장 면적을 넓혀서 햇빛 양을 좀막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들이 살려고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아, 특별한 병이 아니고 햇빛을 노지에 내놓고 하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잎이 쫄아들고 작아지거든요. 다육이들이 그러하듯이. 이 아스로나티즈라는 아이도 정말 꽃도 오래 가고 꽃볼이 크고 보세요. 제 주먹이 다 가려질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 칼란디바 외목대. 이 아이는 정말 이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로 크답니다. 이 아이들은 노지에 내놓으면 겨울에 튼튼하게 잘 지내줍니다. 여름에는 봄부터 노지에서 키우면 최고로 좋아요. 그래야 깍지나 뭐 손깍지 같은 게 끼지 않습니다. 우리 대품 제니, 제 제라님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대품 제니다. 꽃이 너무 색감이 너무 은은하죠. 꽃대가 몇 개인지. 이 아이는 입장만 이쁜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꽃도 색감이 예뻐지 예뻐요 예뻐. 아 이제 햇빛 나니까 이 목마가레시 외목대 목마가레시 4천원짜리 우리 이제 큰데 분갈이 해줬더니 완전히 폭풍성장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사랑스럽죠? 오늘도 우리 애들이랑 오늘 사전 투표하는 날이라 투표하러 얼른 해 있을 때 애들 한번 보고 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세요.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무지랭이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뽑아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